노마다의 지구촌 마실 이야기. 지난 3주에 걸쳐 내려왔던 남섬을 단 이틀 만에 와나카에서 남섬 북쪽 델친까지 올라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서해안은 연중 180일 이상 비가 내린다는 말을 들었지만 하필 우리가 넘어가는 날부터 비가 온답니다. 당초 4일 계획했던 여정을 이틀 만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고속도로에서조차 이렇게 다리가 1차선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워요. 왜 2차선으로 만들까요? 내추럴 아닌 것 같아요. 내추럴이야. 다리 놓기가 그리 힘든가 봐. 와나카에서 하웨아 호수를 거쳐서 서해안으로 이동 중입니다. 하나로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황량하던 사막을 한 일주일 만에 벗어났나? 아, 정말 뉴질랜드에 그런 사막지대가 있었다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처음 경험했고. 또 여기는 밀림이네. 한 시간 달려왔다. 우리는 지금 블루풀스로 가고 있습니다. 에스파이어링 국립공원 안에 있는 블루풀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의 태백산맥 이제 용대리 어느 숲에 들어왔어. Hi, good morning. 나 꽃 주변에 사진 찍는 거 싫어. 왜? 내가 딸려. 출렁다리, 마오리 출렁다리. 10명 넣으면은 저렇게 될 수 있대. 앞에 있는 애기가 지금 무서워서 못 가고 있어요. 울고 있어. 지금 이쪽에는 샌드플라이라고 하는 날파리들의 굉장히 극성입니다. 자기 발톱으로 가는 것 봐요. 이 날파리가 그냥 일반 날파리가 아니고 사람을 그리 물어요. 아니, 손으로도 가잖아요. 모기처럼. 아, 이런 물빛이어서 이게 네모난 것에 모이면 블루풀이 되겠네. 상황버섯. 찍어봐. 여기서 따야 돼요. 상황버섯. 얘네가 모르는 것 같아. 어, 진짜야. 어? 상황버섯 맞아? 몰라. 올려봐. 오빠 위를 보면 알아. 위를. 어. 됐어? 상황버섯 맞나? 맞으면 맛이 맛있어요. 두 번째 출렁다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게 바로 블루풀입니다. 블루풀. 풀장 같고, 풀장처럼 생겼고, 물은 푸른색이고. 아, 이거 완전 설악산이네. 계곡에서 나온 푸른 물이 이처럼 푸른 풀장을 만듭니다. 자, 추운지 한번 물어봐요. Hey. Is it cold? It's alright. Is it cold? Cold? Not really, but I'm very cold. Very cold. 아, 이곳부터는 정말 샌드플라이가 악명 높네요. 벌처럼 덤벼드는데 머리속까지. 어서 뿌려 갑시다. 뉴질랜드 서해안에 올 때는 이와 같은 스프레이를 준비하세요. 부지런히 움직여. 샌드플라이 못 달려들게. 그래도 그거 갖고 와서 다행이야. 뉴질랜드 오실 때 꼭 샌드플라이를 조심하세요. 스프레이 필요합니다. 이게 더 아프대. 나 저번에 마운트쿡에서 다 물렸던 게 샌드플라이야. 그 양반 얼마나
이번엔 방문할 곳은 펜테일 폭포입니다. 레스터포트로 갈까? 펜테일 폭포로 갑니다. 주차장에서 걸어서 2분. 아, 우리 이런 거 좋아해. 정확히 1분 40초 걸렸습니다. 하이, 굿모닝. 아, 시원해라. 펜테일 폭포입니다. 검색대에서 아마 삐리리 하고 나올걸. 백월령을 넘어 서해안으로 왔더니 여기는 엄청 습해서 나무에 이끼가 많이 붙어 삽니다. 1년 중에 182일 이상 비가 내리고 1년 강수량이 6,000mm가 넘는다 해서 물론 바로 옆에 밀포드 사운드 얘기입니다. 이번에 가는 곳은 Thunder Creek Falls입니다. 천둥계곡 폭포입니다. 와나카에서 하위아오 호수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서던 알프스 산맥을 넘어왔어. 대관령 넘어왔어. 5분까지 갈 것도 없이 30초도 안 돼서 폭포가 보이는데 폭포가 상당히 높다 여기는. 그러니까 나무 하나가 죽으면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50가지 이상의 곤충들이 아파트처럼 산대잖아. 와, 천둥계곡 폭포 여기가 훨씬 멋있다. 어우, 여보 또 왔어. 남 알프스 산맥에서 내려오는 강물인데요, 강물이 매우 푸르고 이렇게 굉장히 넓은 강이 있습니다. 서단 알프스를 넘어서 서해 바닷가 하스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여지없이 비가 오고 있어서 저희는 서해안 도로를 따라서 쭉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예약을 안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 때는 또 자유롭네. 나 서해안에 간다. 거기는 분명히 비가 와. 아, 우리의 라이더들 수고 많아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안전한 라이딩,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어제 와나카를 출발해서 서해안 하스트를 넘어왔는데 종일 비가 내려서 서해안을 타고 쭉 올라왔습니다. 호키티카라는 곳까지 올라와서 하루 저녁을 잤는데 오늘 아침에는 너무나 날이 좋네요. 새벽녘에는 아주 별빛도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하지만 서해안을 따라서 오늘은 넬슨까지 이동합니다. 남섬의 서해안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입니다. 비좁은 지형과 엄청난 강수량과 강한 바람으로 목축업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만 서던 알프스와 빙하를 보려는 관광객들이 찾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여행할 때는 자동차 연료와 식료품을 충분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서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중에 팬케이크 바위를 들렀습니다. 팬케이크 바위랍니다. 여보, 조금 그런데, 봐. 그런데 팬케이크 바위보다는 시루떡 바위가 더 어울리겠어요. 자, 팬케이크 토핑입니다. 식물들은 나무와 풀들이 토핑을 장식하고 있어요. 시루떡 바위가 있어요. 여기 오니까 서해안에서 지금 사람을 제일 많이 본 곳이 여기야. 나 오를 수 있죠. 제일 사람 많이 봤어. 와, 멋져요. 자기 온다길래 내가 어제 밤새 저거 뚫어놨잖아. 목욕탕 하나를 만드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멋져. 웨스트포트에는 최근에 조성 중인 자전거 트레일 카와트리 코스탈 트레일이 있습니다. 웨스트포트에서 찰스톤까지 50km 구간을
9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조성 중인데 현재 4개 정도가 완공되었고 2024년 초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저희는 그중 섹션 1 구간인 웨스트포트에서 카터스 비치까지 라이딩했습니다. 전원 풍경을 보면서 달립니다. 그래도 이런 숲길이 있어서 바람의 저항은 많이 피할 수 있어요. 어느새 목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이 나무 전방. 섹션 1 구간은 토종 동식물과 야생 동물들과 마오리의 고고학 유적이 발견된 곳입니다. 비록 짧은 거리지만 역사와 다양한 생물군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습지 구역과 강을 건너기 때문에 보드워크와 마틴스 크릭 현수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 안길이 이렇게 예뻐요. 제주도 올레길 같아. 내가 좋아하는 게 마을 안 숲길을 지나 나오면 이와 같이 서해바다가 나옵니다. 서해 해변에 다다르게 됩니다. 섹션 1의 종착지 카터스 비치는 9km에 이르는 광활한 백사장을 만나게 됩니다.